이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정 차장님. 자, 최근에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를 하면서 카지노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은 카지노 업종이 올해는 좀 실적이 좀 많이 개선될 거다라는 좀 기대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조금 좋지 못했던 이 코로나 영향 때문에 실적이 좋지 못해서 뭐 적자가 나오는 회사도 있었긴 하지만 올해는 이제 그런 회사들도 흑자로 전환을 하고 약간 실적이 떨어졌던 기업들도 다시 정상화 지금 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올해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 중국인 관광객들도 늘어나고 있고 일본인 관광객들도 무비자 어쨌든 계속 되면서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면서 덩달아 이제 이 카지노 업계 같은 경우에는 드로백이 지난해부터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100% 올라가진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주가가 이제 실적 회복만큼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이제 올해부터 이제 급격히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는데 주가는 아직 그렇게 크게 움직이는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한번 매수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이제 최근에 이 일본인들은 일본과는 정치적으로도 약간 개선이 되는 그런 느낌이긴 하지만 중국과는 약간은 아직까지 정치적으로 약간 불편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실적이 실제로 1분기부터 드롭액이나 이 실적 개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숫자로 개선되는 모습이 진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주가가 지금 움직이지 않은 지금이 매수 적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표 종목으로 이제 파라다이스 GK의 두 종목이 있고 오늘 같은 경우 파라다이스는 1%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 나오고 있고 GK 같은 경우는 2% 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종목 다 매력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카지노 업종 눈여겨보시고 포트에도 조금 비중을 좀 실어놓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외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는 점, 그러면서 1분기 큰 폭의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면서 이 카지노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 주셨고요. 탑픽으로 파라다이스와 GKL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상엽 이사님. 자, 이 화장품주 어저께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뭐 상한가 종목도 나왔었고요. 어떻게 접근하면 좋겠습니까? 네, 화장품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종목군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흐름이 좋고 실적도 잘 나온 기업들인데요. 저렇게 최근에 좀 이렇게 트렌드나 뉴스 좀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외에서 그 K-POP 아이돌의 화장법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이나 동남아 등 그래서 화사하지만 자연스러운 화장법.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 실적 발표가 잘 나온 뭐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그 역 직구 쇼핑몰인 이제 스타일코리안닷컴을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쪽에서 좀 실적이 잘 나온 것 같아요. 뭐 이런 기업도 있고 그리고 이제 중화권에 좀 치중되어 있었던 이제 대표 기업들이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이 좀 실적이 좀 저조했죠. 주가 흐름도 저조한데 물론 이제 북미 쪽에서의 매출은 잘 나왔습니다. 뭐 LG생활건강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3% 성장했고 아모레퍼시픽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80% 북미 매출이 증가했지만 워낙 좀 미미한 거죠. 그만큼 중국이 좀 저조하고 그런데 좀 실적이 좀 잘 나온 기업들을 살펴보면은 뭐 동남아나 북미 쪽에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향후에도 이제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 기대감은 있지만 얼마나 좋아질지, 얼마나 빨리 좋아질지는 좀 미지수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 북미 쪽, 좀 뭐 동남아, 일본 쪽에서의 좀 포커싱 되어 있는 기업들은 계속 관심이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살펴보면은 인구 루드랩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쪽에서의 좀 캐파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좀 부각받는 것 같고 또 이제 조금 전 말씀드렸던 북미 매출 쪽 살펴보면은 뭐 클리오 같은 경우는 북미랑 동남아 매출이 각각 73%, 107% 증가했고 CSC 인터는 북미 매출이 무려 194% 증가했을 정도로 계속해서 좀 북미 쪽 중화권 외에 좀 포커싱 맞추고 있는 기업들은 뭐 실적 체크나 수급 등 계속 관심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 주 관련해서 좀 알아봤고요.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원전 차장님.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SAMG 엔터라는 종목을 가지고 와봤고요. 지난해 2022년 12월 초에 상장한 종목입니다. 상장 후에 주가가 조금 계속 상승을 하면서 올 1월 달에 주가가 5만 원까지 갔었습니다. 그렇지만 5만 원이 단기적으로 고점이 달성한 이후로 최악신의 물량이 나오면서 현재는 주가 대비 한 거의 40% 빠진 28,000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과
또 이제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완구 제품을 제작해서 판매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애니메이션 제작이랑 그다음에 완구 제작하는 이 두 개의 분야에서 국내에서는 약간 탑티어 이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 애니메이션으로는 뭐 레이디버그, 미니트 공대, 그다음에 캐치 티니핑 이런 종목이 있는데요. 이런 이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해서 큰 성공을 하고 이거에 힘입어서 완구 제작까지 이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이러면서 이제 이런 부분이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진출까지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최근에 제작된 이 캐치 티니핑 같은 경우에는 여성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미취학 아동부터 초등학생까지도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이런 인기에 힘입어서 캐릭터 같은 이 완구 제품도 상당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품질 수준이 높은 이런 제품들이 약간 고가의 제품인데 이게 계속해서 이제 시리즈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이 포켓몬처럼 계속해서 캐릭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해서 사주다 보니까 매출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시적 본다라고 하면 지난해에는 좀 아쉽게도 영업이익이 소폭 적자, 한 4억 정도 적자가 나왔었고요. 올해는 이제 매출도 고성장할 것이다라고 보이고 있고 영업이익도 140억 이상의 흑자 전환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추천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와봤고 주가 같은 경우에는 3월 중순부터 좀 하락을 멈추고 약간 박스권 내에 지금 멈춰 있는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또 최근에 약간 외국인들과 기관 쪽에서 순매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한 번 더 이 리레이팅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35,000원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따로 잡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빠지면 빠질수록 이 포트에 조금 더 비중을 실어 가시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매수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이 손절가 라인은 따로 잡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SAMG 엔터 오늘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완구와 애니메이션 전문 기업입니다. 목표가 35,000원 제시를 해주셨고 손절가는 잡지 않아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상혜 회사님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LG전자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4월부터 2분기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4월부터 외국인이 3천억을 매수하고 있는 거 먼저 수급 말씀드리겠고 4월 말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잘 나왔죠. 그 생활가전사업부, 전장사업부가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역대 1분기 최고치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실적 관심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거를 이미 4월부터 좀 관심이 좀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만큼 가전 쪽, 전장 쪽 요 두 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가전 쪽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부터 이제 김치 냉장고를 무려 65종을 60개 넘는 종류를 이제 순차적으로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스탠드식 53종, 뚜껑식 12종인데 다목적 보관 활용도를 굉장히 높였다고 해요. 그만큼 그러니까 종류가 굉장히 많이 출시를 하는 상황인데 최근에 MZ세대들도 김치냉장고를 좀 살려고 하고 있고 수요가 높은데 어떤 거를 가장 많이 살려고 하면은 가장 선호하는 기능이 맥주랑 소주를 또 이제 보관하는 기능을 좀 선호하는데 이런 것까지도 LG전자는 좀 참고를 해서 신제품에 적용할 거다라는 것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장 쪽 말씀드리면은 수주장고 올해 내에 이제 100조 원을 돌파할 것은 좀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21년에 60조, 작년에 80조 원 돌파를 했고 오늘 100조 원 돌파 기대감 있는 상황인데 이쪽 자동차 전장 부품 시장 규모가 2021년 대비해서 7년 만에 2028년에는 무려 6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장 쪽 한 가지 꼭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LG 마그나 멕시코 공장이 가동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점에도 계속 관련된 소식은 팔로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매수 가격은 113,500원, 매도 가격은 130,000원, 손절 가격은 107,5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LG전자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